대전고를 국제고로 전환하기 위한 동의안이 시의회를 결국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은 지역사회에 심각한 갈등의 상처만 남긴 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노동현 기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고 동문들 간의 첨예한 갈등을 낳은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표결 결과 시의원 22명 가운데 찬성 10명, 반대 9명, 기권 3명으로 과반을 넘지 못한 겁니다.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는 반대 측의 발언만 있었고 부작용을 거론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호소했습니다. 대전고는 100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교육 현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역 교육의 역사 속에서 부끄러운 오명을 씻지 못할 것입니다. 동의안이 부결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국제고 설립을 찬성해온 대전고 총동창회 측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시의회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 결정은 뭐 겸허히 수용해야죠. 교육청에서 이제 방향 제시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기를 해나간다는 얘기예요.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이 물 건너가면서 국제중고 분리 설립을 추진한 시교육청이 갈등만 초래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토한 다음에 네, 말씀을 드릴게요. 공식적인 의견은. 대전 국제중고는 향후 당초 예정지었던 옛 유성중 부지 또는 제3의 장소에 교육부의 의견대로 중고를 함께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국제고 전환을 둘러싸고 벌어진 동문 간의 의견 대립과 심지어 폭행 사건까지 갈등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전망입니다. TJB 노동현입니다.